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무슨 동물이다? 감정.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감정이 있다.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산다. 자, 그러면 인간만 감정이 있느냐? 인간을 만드신 누구도,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뭐요? 감정이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 사랑하면 뭐 하는 거구나? 주는 거구나.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죄짓고 지옥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옥 가는 그 고통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을 전이시킵니다. 시작. 사랑은 감정을 전이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지 식었는지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 남편이 괴로울 때 같이 괴로우면 사랑하는 거고, 남편이 괴로운데 아무 느낌이 없으면 사랑이 식은 거고, 남편이 괴로운데 속이 다 시원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그러면 여러분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아, 얘기해봐.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옥을 가서 고통을 받으면 내 고통은 내가 느끼지만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를 뭐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네 고통을 내가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멘.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셔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셔? 보혜사 성령을. 그러니까 참 보세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별것도 아닌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온통 세 분이 다 동원하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통 삼위가 다 동원하신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냥 사람 구원한다고 하나님 삼위 중에 하나님 한 분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통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 할렐루야. 네, 참 감사합니다.